진해전 매일매일치는 시드 포커입니다. 포커? 시드 포커는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플레이어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시드 카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배팅에 성공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7명의 플레이어들은 추첨을 통해 1번부터 7번까지 플레이 순서를 정합니다. 게임은 총 7라운드로 1번 플레이어부터 돌아가며 한 번씩 선 플레이어가 됩니다. 시드 포커는 1부터 15까지의 숫자 카드로 진행되며 각자 15개의 칩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딜러가 15장의 카드를 섞어 비공개로 선 플레이어부터 한 장씩 숫자 카드를 지급합니다. 남은 8장의 카드는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테이블 중앙에 놓고 매니 숫자 카드 한 장을 오픈합니다. 이 숫자 카드는 첫 번째 시드 카드가 됩니다. 시드 카드란 승부에 참여한 플레이어의 숫자 카드가 오픈되었을 때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플레이어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카드입니다. 첫 번째 시드 카드가 오픈되면 선 플레이어부터 게임을 진행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차례에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받기. 카드 받기를 선택했다면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받아 숫자를 확인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와 비교하여 원하는 카드로 자신의 최종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남은 카드는 테이블 위에 오픈하여 전체 공개합니다. 두 번째, 시드 카드 추가하기. 시드 카드 추가하기를 선택했다면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오픈하여 시드 카드에 추가시킵니다. 만약 시드 카드가 3장 이상이 될 경우 가장 높은 시드 카드 3장만 남고 나머지는 버려집니다. 시드 카드를 추가한 플레이어들은 자동으로 처음에 받은 카드가 자신의 최종 카드가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의 카드와 시드 카드가 결정되면 카드를 오픈하기 전 배팅을 시작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기본 배팅으로 칩 한 개를 내야 하며 선 플레이어부터 차례로 승부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 배팅합니다. 만약 승부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경우 포기를 선언하고 승부와 배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승부를 선택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승리에 몇 개의 칩을 배팅할지 결정합니다. 그 뒤로 승부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는 앞서 배팅된 칩수와 같은 수의 칩을 배팅해야 합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배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배팅한 플레이어부터 한 명씩 카드를 오픈합니다. 배팅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의 카드가 모두 오픈되면 오픈된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부터 순차적으로 가장 높은 시드 카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드 카드가 14, 8 두 장이며 다음과 같은 숫자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부에 참여했다면 숫자 카드 1을 낸 플레이어가 14 카드의 지원을 받게 되며 숫자 카드 7을 낸 플레이어가 8 카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드 카드의 지원을 받을 경우 자신의 카드 숫자에 시드 카드의 숫자를 합친 숫자가 자신의 카드 숫자가 됩니다. 그 결과 숫자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여 배팅된 칩을 모두 가져갑니다. 만약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플레이어가 여러 명일 경우 선 플레이어에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보유한 칩이 없을 경우 자신의 가넷을 칩으로 사용해야 하며 칩과 가넷을 모두 잃을 경우 자동으로 제하위자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돌아가며 한 번씩 선 플레이어가 되어 총 7라운드를 진행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 결과 가장 많은 칩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우승자가 되며 가장 적은 칩을 가진 플레이어가 탈락 후보가 됩니다. 만약 단독 우승일 경우 생명의 징표 2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시드 포커에서는 라운드마다 승리한 플레이어에게 가넷 1개를 드립니다. 재미지네. 포커네. 오늘은 진호 형의 날이네. 아이, 오빠 포커 힘들지. 잘하잖아요. 포커하는 거랑 저거랑 달라.